쌍추어 김치 막국 막국수 아 자리가 비쌌다. 일단 딴 거 말고 복쌈부터. 아 글씨 또 이거 이렇게 내셨네.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일교차 큰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. 코코아 한잔 하시고 마무리 하세요. 성보소 초점 맞추기 힘들다. 자 일단 다른 것들은 써보니까 보쌈부터 보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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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중이야? 또 있네? 진공포장? 보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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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다고 소진장 방송 봤다 했다. 길 가다가 수턴에 스막박 어 씨알 야 김가루가 너무 많이 묻었는데 이거 자막박 짱짱게 추천 감사합니다. 오 호 김가루 얼마냐고요? 이거 25,000원이었나? 족발 먹고 말하지 놀러갈걸. 간단하게 하려고 힘들어서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. 이거는 주먹밥 추구했어. 오늘 내가 밥을 한 끼도 못 먹었거든. 주먹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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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하자. 괜찮다. 자 막기스 이거 찍 하는 거 아 여기 있네. 여장 동기 이쁩니까?
이거는 뭐 섞을 필요가 없네. 야채. 장사 안 될 때 먹방 무슨 음식을 했는지 아는 시청자 있나? 저한테 물어보는 거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고,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. 옛날에 뭐 먹방 뭐 여러 가지 했죠. 안 해본 게 없죠 제가 또. 뽐 뽀범 뽀범 뽐. 채널 때문에 그런 거라고. 아, 이거 소스 이거 맛있더라. 빨간 거. 자리가 없다. 잣됐다, 씨. 어? 자리가 없어요. 이거 다 뜯어서 어떻게 해. 쌈장. 마늘 소스가 부어버려야 되겠다. 씨. 자리가 없기 때문에. 이게 뭐야? 아, 김치가. 끝없이 나옵니다. 놀 데가 없어요. 절로 가이씨. 복삼이 메인 아니겠습니까? 자, 김치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먹방을 위해서, 아, 김치 조금 먹을 것만 살자. 싹 빼놨고. 오, 시리비아. 빠바밤 빠바바밤. 잠시만 마우스가. 둥 두두둥. 이렇게 이 김치하고 이 보쌈을 이게 이제, 아, 또 잘 만졌다. 자꾸 초점 맞추기 힘들다. 아씨, 너무 안 보이잖아 이거. 고기가 씨 몇 개 없는 걸 집었어 내가 모르고. 아, 맛있겠지. 이게 또 메르스 방지. 아, 아, 아,
주먹밥. 지지구야. 감사합니다. 여기에다가 호 호 아, 묵직합니다. 아, 장사하자. 망사. 아, 장사하자. 먹고 살자.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. 아. 역시 마산의 컬라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또 냉이의 전장에 또 올려드려야지. 보자. 마산남. 자, 돼지띠. 아니, 아, 이게 내가 화면을 바꿔놨더만은. 아이씨, 자리를 바꿔, 잘못했다. 이 막국수가, 이 도야 족발의 막국수가 그렇게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이 카메라가 이게 컨트롤 했었으면 좋았다. 아, 막국수를 보여줘야 되는데. 초점 맞추기가 좀 힘든 거라서 이게. 에이씨! 아, 와사비가. 정력 강아지 좀 먹어야 되겠다. 마늘, 꼬치, 술때 만져 먹어야죠. 아, 어디서 쓸데가 없겠습니까? 만들려면. 조금 날까? 근데 왜 젓가락이 두 개나 있지? 야, 누구 내가 주려고 했나? 크지가 않으니까. 혜인님하고 식사 안 했어요. 혜인님 먼데 사시는데 해가지고 빨리 가셨는데 엄청 멀리 사시더라고. 혜연이 실물 이뻐요.
네? 아, 이 마늘 소스를 이에 넣어야 되네. 아, 생각해보니 왜 소스가 없지 했는데. 마늘 소스를 내가 보쌈에 넣어버렸어. 인터넷 방송 언제 하냐고? 안 정해지는데. 책상 아직 지금 그거 안 나왔거든. 나오면 해야지. 이거 하면 이제 집을 싹 바꿔야지. 크게 바뀌진 않지만. 기본적으로. 난 고명이 좋아하는데? 봄맞이 대홍새 해야지. 벽지 바닥 바꾸지 말라고? 그런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구조적인 걸 바꾸는 겁니다. 대표 피자 군. 예. 쌈장 떨어진다고? 어? 그게 보이는가 보네? 스티커 감사합니다. 먹방! 아유, 오늘 첫 끼거든요. 어쩔 수 없이 시켰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뽑기 물건 중에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 주세요. 없어. 필요 없는 거는 제가 안 뽑습니다. 사는 곳이 수름이에요. 원룸도 아니야. 이름도 아니고. 제가 사는 곳은 바로 옥탑방. 옥탑방입니다. 옥탑방. 옥탑방 알죠? 옥탑방은 싸지. 키보드 좀 닦아서. 아이, 키보드를 왜 닦습니까? 귀찮게. 닦으면 또 먼지 쌓이는. 안 그렇습니까? 서울이면 비싸잖아요. 나 월세 320. 서울 뭐 다 지역 나름이지 뭐. 다 비싸겠습니까? 세상에 이자 그렇듯 비싸면 좋고 월세가 비싸면 좋은 데인 거죠. 네. 뽑지 않아요? 합니다. 오늘 안 할 뿐이지. 다 그렇지 뭐. 옷도 비싸면 이쁘고 뭐. 차도 비싸면 예쁘고 뭐. 어? 집도 비싸면 좋고 뭐.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뽑기 안 하나요? 한다구요. 선반들이 있어. 그러니까 이제 공사할 때 이번에 선반 좀 달아가지고 정리 좀 하려고.
찬바람 달아가지고 이제 좀 달아야지. 아, 땅바닥에 자리가 없어. 잘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어. 요새 출신냅니다. 출신이면 좋은데 내가. 원래 70이면 가게 보면 집이 1억짜리 이상이거든. 다른 BJ 형아들 보니까 요새 100 넘는데 많이 살던데. 100에서 200? 난 100에서 200 일단은 그렇다 있는지도 몰랐어. 나고 보니까 연예인들 근데 잘 돼. 개부럽! 월세 200. 클라스 오지더라고. 월세 200짜리는 호텔 수준 정도 돼야 되지 않나? 강남도 200 넘는 데만 해. 근데 사는 사람들이, 부자들은 거기서 안 살아요. 연예인들, 술집 여자들, 고소득자 있잖아. 진짜 원래 부자, 그런 사람들은 뭐, 돈 잘 버는 사람들은, 그냥 집을 이제 사는 거다. 몇백 평짜리 이런 거. 강남은 이제 지리적으로 좀 연애, 엔터테인 이쪽 많아가지고 관련된 사람이 비싼 돈 주고 거기 있거든. 나도 강남 있으면 이쪽으로 편한데 뭐 100에서 200 내고는 좀 그렇지. 직후 형이 200으로 이사 가시고 나서 정진 먹었다. 아, 월세 200이면 1년에 얼마야? 응? 아, 맨님 집을 샀습니다. 중간소음, 옥탑방이 중간소음이었어. 비 올 때는 햇빛을 내가 다 받아서 그렇지. 소음 같은 거 진짜 스트레스. 나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소음 같은 거 모르고 살았는데 도시 오고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게 많다더라고. 간접적으로 느껴보니까 내가 거기 사는데 위에서 쿵쾅거리면 아, 스트레스 장난 아닐 것 같아. 특히 잠 같은 거 못 자고 이러면. 아, 형. 마음 편하게, 옥탑방에. 옥탑방 자면 뭐, 단점도 있지만, 최소 중간 소음은 이제, 없죠. 아, 찰스장님이 옥탑방 전망 좋아요. 아. 아유, 좋죠. 전망 좋고, 자유의 이제 몸이 될 수는 있지. 촌지를 잃지 않았다는 걸 엿볼 수 있었어. 비행기 소리가 좀, 나 하곡동 있긴 해. 옆에 김포공항 있잖아. 근데, 원래 이, 비행기 소리 때문에 집값이 싸거든?
근데 나는 그게 좋더라고. 비행기가 왱 가면 뭔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.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집에서 혼자 오늘 방송하고 이러고 하잖아. 뭔가 좀 외로운 그런 게 있는데 비행기가 딱 날아가면 야, 저 비행기에 많은 사람들이 탔겠지. 저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는 설렘을 가지고 외국을 가고 또 뭐 어쨌든 나도 언젠간 돈을 벌어서 저렇게 갈 수 있겠지 라든지 지금 어찌됐든 최소 저 비행기 안에 사람이 있을 거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지 라면서 나는 비행기 볼 때 옛날엔 또 다른 거 있었어. 옛날 시골 살 때는 집이 혼자 떨어져 있어. 딴 마을하고 떨어져 있어 하고 좀 무섭거든. 아침 5시인가 되면 우리 집에서 한 2km 떨어진 곳이 있어. 가야읍이라고. 저 밑인데 다쯤 되면 꼬꼬댁이 울어. 꼬꼬댁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울어도 먼 건 누가 옆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나저막하게 조용한 그때 안개 같은 거 딱 이거 하고 하면 2km 저 밑에 있는 그 마을에서 기차 소리 있지. 기차 진짜 기차 있지. 칙칙 비둘기오 있대. 그거 지나가면 그 소리가 들려. 그리고 6시쯤 되면 군대에서 그때는 어릴 때는 몰랐지 그게 뭔지 모르죠. 전방에 함성 와 하고 막 그 군가 소리 같은 게 나지막하게 들려. 그러면 아 하루가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면서도 내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살고 있구나. 시골에 사람도 없고 근데 또 마을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지. 비행기 뜰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. 그래서 기차 소리에 비행기 소리가 그렇게 싫진 않아. 근데 좀 옆으로 가면 비행기가 바로 위에 뜨는 데 있어. 그거는 좀 싫을 것 같아.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. 그 반값 진짜 쌀걸. 나는 그래도 여기에서 딱 하면 비행기가 짝짝이 날아가는 게 보이고 소리가 한 그냥 적당한 정도인데 비행기 같은 거 날아가면 뭐 집 좀 흔들리고. 근데 그 바로 밑에 이제 비행기가 엄청 낮게 이제 거의 미끄러질 쯤에 요 마을이 있거든. 천장이 될 것 같아. 손 딱 띄면 막 비행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데 있거든. 그러면 와 한번 지나가 봤는데 너무 시끄럽더라. 귀가 아프더라. 싼 맛 살아야죠. 저는 사천입니다. 옥탑방, 뭐, 여러분, 청년, 뭐, 자기 마음이죠. 내가 여기 이사 왔을 때는, 내가 제일 높은 곳이었는데, 다른 집들은 나 이렇게 쳐다봤거든? 근데 지금 내가 한, 이제 5년, 6년 되나? 막, 오피스텔, 뭐, 빌라, 막, 지금 또 짓고 있어. 그래갖고, 내 시야를 다 막아버렸어. 내가 제일 높았는데 다른 놈들 이제 내 쳐다봐. 아, 너무 많은 곳이. 그리고 나 집에 올라올 때 우편물 그거 보니까 집주인님께 하고 봉투 넣은 게 있더라고. 안 봤는데 그거 같아. 왜냐면 지금 이게 하옥동 지금 그 개발 난리 났거든. 집주인한테 줘가지고 이제 개발해라고. 매달 언제 줄 테니까 개발할 그것 같은데 지금 열풍이야. 다 뜯어버렸어 지금. 광고 없는데 노래 들어봤어요. 잘했습니다. 눈물이 흘러요.
응? 시야. 여기 GOD 데니안보다 랩지 않음. 갑니까?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할 수 없어. 어머님은 어째부터 우리 집은 가능했었고. 그러자 이야 그렇다. 보쌈이가 육즙이가 뼈가 다 있어. 근데 없을 수가 없다. 아, 뼈 안 먹어졌다. 애 아프다. 잘못다 뼈. 한 입만. 페벌! 왜 소장이냐고? 내 이름이야. 까러 왔습니다. 장수원이가, 아, 테스트 마스터요? 아, 아직 못했지. 좀 돼야지. 배. 너무 많이 먹었어. 아깝기는 또 먹을 건데. 지금 배불 건지, 두 시간 있다 또 먹을 거야. 아, 배불렁. 아, 배불러. 똥 하지 마.